어디십니까? 충북 제천입니다. 와, 네. 이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네, 열리는 곳이기도 이제. 하고요. 근데 북한 사투리도 하셨잖아요. 네, 북한 사투리. 네. 이번에 해무에서는 또 전라도 사투리도 네. 하셨고. 아, 그 군도에서 전라도. 아, 군도에서 전라, 네. 전라도 사투리 하셨고. 네. 이번에 해무에서는 조선족 연변 사투리. 연변 사투리. 네. 그래요, 그래요. 야, 그 사투리들을 어떻게 연습하십니까? 저 혼자는 너무 힘들고요. 네, 선생님께 되게 오랫동안 좀 많이 티칭 받으면서. 네. 어, 그래요. 네. 네, 이게 귀가 좀 열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서 더 수월하지 않았나. 네. 사투리로 뭐 인사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안녕하십니까, 홍맴다.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 해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네 말 말투 연변 말투인데 이제 사투리도 저도 그 사투리 연기를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네. 이게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네. 진짜 그 원어민처럼 보이느냐가 제일 큰 딜레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같은 음절이라도 이 억양들 때문에 억양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연변, 억양 이런 것들 아주 완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작품에 이렇게 몰입을 하면 네. 그 배우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당연히 특히 우리 김윤석 씨 같은 경우는 맡은 역할 때문에 더 그랬을 텐데 평소에는 이렇게 말 붙이기 어려울 만큼 무서웠던 적은 있어요?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현장에는 글쎄요. 오히려 촬영을 할 때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촬영이 끝나고 나서 딱 컷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풀어지는 상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배우들 사이에서. 네. 젊은 신인 여배우가 보기에 네. 명배우의 카리스마 네. 어떤 것인가요? 그냥 존재만으로 존재감만으로도 압도되는 게 있죠. 네. 우리 김윤석 씨에 대해서 한예리 씨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다던데 무슨 뜻입니까? 아, 원래 그 질문을 다 받을 때 저는 이제 윤석 선배님만 질문을 할 줄 알고 네. 아, 이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영화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선배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짓궂게. 그래서 너무 순간 당황해서 네, 가족이 됐죠, 저희가.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 김상호 씨는 아빠, 네. 김승목 씨는 뭐 삼촌, 네. 박유천 씨는 친구라고 네. 해 주셨고. 이희준 씨하고는 더 좀 각별한 사이예요? 네.